아이고. 어, 굳었네. 오, 들어왔어. 그래, 이 음악. 그래. 아. 3월 11일 월요일. 코드쿤스트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야, 너 이 안 하던 짓 한다. It's your victory. 아, 이거 핫하네, 역시. 한스장인데 이 무게가 있어. 아, 진짜? 우와! 진짜? 아, 가볍네. 가볍네. 오, come on! 아우, 중량을 좀 치네. 아, 그럼. 오. 진짜 사람 됐다, 정말. 근데 진짜 사람 되긴 했어. 우리가 근육 만들어줬잖아, 아. 진짜. 아이고, 그치. 한 마디 양상했네. 셋! 어, 내가 운동되는 것 같네. 어, 섹시. 주로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잖아요. 무게가 제가 상위 포식자입니다, 거기가. 산수장에서 윤성빈이거든요. 어, 산수장이 윤성빈이네. 15kg 먹어, 하고 바로. 아이고. 아이고. 아, 잘하네. 어? 어떤 나약한 분이 15를 하셨네. 70? 와. 나를 드는 거네, 나를. 이미 형 저거 내 몸무게 넘겼어. 그래, 근데 자기 몸무게만큼 들어야 된다더라고, 랩프다운은. 오. 어우, 잠깐만. 라인 올라간 거 아니야? 거의 집 라인인데, 이거. 뭐야, 이거? 소금쟁이, 소금쟁이. 난 날 이길 수 없다. 그래, 너무 셌어. 60. 그래, 무리하면 안 돼, 이거. 아유. 어허. 어, 잠깐만, 뜰 거 같은데, 이거. 좀 내리는 거. 상위 포식자라며. 아, 상위 포식자의 면모도 갖추고 있어야죠. 나랑 근데 몸무게 무게를 비슷하게 치네. 나 45까지 그거 하긴 하는데. 아, 피곤하지. 아, 아파. 더매겨야겠다. 아, 뭐야? 훌라후프? 어? 못 올린다. 어? 이런 분들이 달인이야. 어? 아니, 나 고수분인 줄 알았어. 나 고수분인 줄 모르고. 아니, 너, 너야? 아, 어르신. 오! 주승이 형 동네에 계신 사람이 있잖아. 그분인 줄 알았네, 나도. 내 미래긴 해. 와, 진짜? 어휴! 아, 그럼. 우와! 이거 재밌어, 훌라후프. 오케이. 아, 세게 돌려야 돼. 괜찮은 거야? 아, 아파. 갈비뼈 금 같다. 어떻게? 여기가 아프더라. 골반뼈. 아, 아침 운동 개운했다. 배철수 씨 목소리 들으니까 퇴근 시간 같고 좋네요. 오늘은 제가 배철수 선생님이 휴가를 가셔서 제가 그 배철수의 음악 캠프를 어? 3일 동안 스페셜 DJ를 하게 됐어요. 음악 캠프 스페셜 DJ? 배철수의 음악 캠프는 국내 최장수 팝 전문 라디오 프로그램이 됐습니다. 우리 태어나기 전이야. 진짜 대박. 완전. 너는 이야, 대단하시다. 선생님도 거의 생방이에요. 맞아, 거의. 6시에 무조건. 배철수의 음악 캠프. 배철수의 음악 캠프.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출발합니다. BTS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 엠머. Hello, bass music. 레전드가 나왔네. 정말 리카드가 왔어?
so happy to be back. 미카도 나갔어? 팝스타들이 무조건 제일 먼저 찍는 데가 음캠이야. 그래, 저걸 내가 눈을 끼쳐봐. 배철수의 음악 캠프를 제가 정규 앨범을 냈을 때 한번 나갔었는데 저를 그래도 귀엽게 봐주셔서 초대를 해주셔서 저는 그냥 무한 영광입니다. 오, 죄송해. 와. 아, 지금도 보니까 좀 떨리네. 아, 너무 긴장돼요. 그 첫 방인데 생방이기도 하고 선생님의 지난 33년간 해온 그 DJ의 빈자리를 물론 3일이지만 그걸 메운다는 게 굉장히 긴장돼야만 하는 일이죠. 이건 무조건 떨리지. 아니, 완전 긴장되죠. 외국 발음처럼 하면은 재수가 없단 말이지, 사람이. 제네 아이코의 10,000 hours. 아, 재수 없어. 10,000 hours. 그래서 담백한 게 아, 좋다. 이게 문제인데. 괜히 골랐다. 저게 어렵더라고. 더 펜데로사 트윈스 플러스 원에 저렇게 하면 안 돼. 바운드. 그게 좀 분리가 어려운데. 더 펜데로사 트윈스 플러스 원. 개꿀. 저거 너무 가짜잖아. 긴 시간 동안 저걸 듣는 청취자들이 있기 때문에 부담이 좀 있었어. 와. 와. 아, 레전드들이다. 와. 방송이 90년이요. 와우. 1990년. 근데 배철수 음악 캠프는 레전드죠. 완전. 그럼. 오, 완전 레전드지. 레전더리.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이에요. 네. 이분 작가님이시. 몇십 년 한 작가. 그럼. 어, 팝 아까, 완전 전문가예요. 아까 일생 전화 안 하는 전 모씨가 나한테 전화를 했다고. 어머나. 얘기 듣고 혼자 동갑이에요. 아, 그렇구나. 아, 저, 저거 좀 감동이었어. 그렇지. 아니, 근데 전화 주면 되게 또 몇 년 살 살지. 지금 몇 시죠? 44분. 어, 맞아요. 네, 가시죠. 안녕하세요. 이 음악 캠프는 단순히 라디오 듣자의 개념이 아니고 청취자들에게 굉장히 소중한 순간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또 이게 퇴근길 방송이란 말이에요. 이 하루의 마무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그런 게 또 긴장이 됐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저희 전현민 PD님. 아, 3일 동안 잘 네. 맞춰보시죠.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아유. 많이 도와주세요. 고맙습니다. 아, 이거 철수 아저씨가 우와. 선물이에요. 이거 송골매 라이브 했던 거. 오, 미쳤다. 그러니까 그냥 안에도 사인이 있어요. 와, 정말요? 형씨한테 드린다고. 아, 오늘 들어봐야겠다. 네. 가자마자. 네. 제일 앞칸에 놔뒀어요, 집에서. 와. 어떻게 순탁 씨한테 설명 좀 들으셨어요? 네, 좀 들었어요. 이거 네. 연습해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네. 연습해야 된다고? 아, 살짝 긴장되긴 하는데. 아이고. 어, 굳었네. 어, 오, 들어왔어. 그래, 이 음악. 그래. 아. 컴온. 존 레논이 어렸을 때 학교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존 레논의 대답은 이랬죠. 나는 행복한 무엇무엇이 될 겁니다. 오! 저걸 잘 맞춰야 되더라고. 잘했네. 바라 하기 전에 했어야 돼. 존 레논 어린이는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 직업이 아니라 상태를 선택했습니다. 존 레논의 깨달음을 빌어 제 속에도 형용사. 목소리 좋다. 좋다. 안 떨고 잘하네. 아니, 저거 근데 진짜 연습을 많이 했었거든 처음에. 아, 저 속에 맞아. 저 부분을. 어. 아, 오늘은 살짝 긴장한 코드쿤스트 코쿤입니다. 반갑습니다. 3월 11일 월요일. 코드쿤스트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그리고 박 뭐? 어? 박 뭐? 제 영어 스타일 박 님께서 박 나라 Let's go. Let's go. What 이번 주 스페셜 DJ님이 뉘실까 했는데 코쿤 님이셨네요. 격하게 반깁니다. 소소한 실수 기대할게요. 처음이니까 너무 완벽하게 해도 저는 소름 돋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너그럽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좀 헷갈린다. 잘하셨어요. 그래요? 네. 오프닝 반입니다. 아, 그래요? 오케이.
조금 그래도 말하니까 조금 괜찮아진 것 같아요. 아, 네, 저 PD님이 너무 잘해주셨어. 그러네. 와. 어, 이거 LP로 틀어나 보다. LP로 틀어주시더라고. 아, 이 음악 너무 좋아. 어쩌다 음악을 시작하게 됐냐는 질문을 가끔 받는다. 처음엔 그저 듣는 게 좋아서 열심히 들었고 어느새 음악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된 뒤에는 음악을 만들고 싶은 사람이 되어 있었다. 성우는 오늘 나를 만나는 것, 나를 아는 것에 관해 생각한다. 인생은 결국 나를 알아가는 긴 여정이라고 들었다. 삶에서 만나는 모든 인연들도 거지를 만난다. 저런 사람도 있고 길쯤선도 있고 소중한 인연이잖아. 삶에서 만나는 모든 인연들도 나라는 사람을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정표가 된다고 들었다. 아유, 좋아지. 그리고 나를 아는 만큼 음악도 조금씩 깊어진다고 생각한다. 좋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다. 잘하네. 와, 너무 잘하는데요? 이때 근데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울컥했지. 네, 그러니까 이게 나 진짜 울컥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 사람이 날 너무 아는 것 같은 거야. 위로받았네. 그렇게 되더라고. 근데 라디오가 좀 그래. 몽글몽글해져 사람은. 글을 기가 막히게 써주셨네. 좀 길었는데. 네. 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아니에요. 글이 너무 좋아서. 님, 굉장히 익숙한 번호네요. 우와, 코쿤이다. 저는 팜유 대장 무디입니다. 전현무 씨를 사인을 보냈어요. 현무 형이 문자를 보냈네. 3일 동안 파이팅하라고 코쿤이 좋아하는 아티스트 노래 신청합니다. 이렇게 보내줬는데 되게 익숙한 번호인데 하고 딱 내용을 봤는데 현무 형이 문자까지 보냈더라고요. 감동이다. 그것도 되게 감동이었어. 말로서는 야 나 좀 챙겨 하지만 본인이 다 챙기고 있구나 이렇게. 맞아. 그래서 되게 힘들어. 뒤에서 다 챙겼더라고. 근데 그 빈 하트가 좀 촌스러웠어요. 빈 어른 하트. 근데 저거 촌스럽다 그러지. DJ 눈에 제일 빨리 걸려요. 맞아. 뭐가 이게 아 그걸 있으면... 알아서 한 거구나. 아 그럼 내 거 보라고. 그러니까 문자 많이 오니까. 문자가 오잖아. 저런 이모티콘이 있는 게 저 유치한 거 막 해야 돼. 선명하게 보여. 형한테 되게 많은 조언을 받고 왔거든요. 그래서 3일 동안 한번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내일도, 내일 모레도 제가 사라진 그 다음에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풀, 조금 풀렸다. 지금 농담도 하고 여유가 생겼네. 한번 쳐봤어. 11님께서 꺅! 코쿤님이라니요. 너무 좋잖아요. 야근하는데 힘이 번쩍 나요. 아, DJ 매력적인 것 같아. DJ 매력 있어. 속이 꽉 차는 느낌이 들더라고. 저 할 땐 조 안에 있으면 이제 청취자들 문자를 받으면 할 만하다. 맞아. 이런 사람들이 있어. 맞아. 천사들하고 같이 있는 거야. 맞아. 다 좋은 사람들이야. 다 위로해 주고 실수하면 다 감싸 주고. 맞아. 내가 힘들어하면 더 푹 돋아주고. 맞아. 다 이렇게 손 잡고 이렇게 있는 느낌이야. 김세윤의 영화 음악 진행합니다. 세윤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분 말 진짜 잘하거든. 빨려 들어가요. 아, 그럼. 어떤 영화를 저한테 소개시켜 주시지? 저 지금 매우 궁금하거든요. 이게 좀 재밌는 게 영화의 주인공은 개예요. 강아지요? 네, 주인공이 강아지. 2인용 게임을 혼자 하다가 배가 고파서 냉장고를 열어서 냉동식품을 데워 먹어요. 저때 드는 생각은 한 개밖에 없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TV 앞에 앉아서 먹으려고 하는데 텅빈 방에 혼자 게임을 하고 있어요. 뭐야 이거? 배 한 마리 있네. 저. 그래서 2인용 게임을 혼자 하다가 배가 고파서 냉장고를 열어서 냉동식품을 데워 먹어요. 아유, 그래도 네 세계관 안에 내가 있다. 아, 그럼 가득하지. 그러면서 이제 TV 앞에 앉아서 먹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영화의 시작은 개 혼자 산다. 그거 내 얘기네. 우리 모두의 이야기야. 그래서 아이고 어쩐지 제가 매일 보는 그 VCR과 굉장히 내용이 비슷하네요. 네. 도구와 로봇의 장면에 쓰인 음악이에요. 세프템버. 아. Earth, Wind & Fire, come on. 너무 센스 있죠.
네, Earth, Wind and Fire의 September 듣고 오셨습니다. 네. 제가 오늘 아침에부터 연습한 곡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근데 이게 발음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더 펜데로사 트윈스 플러스 원의 아 저거? 펜데로사 트윈스. 이거 또 잘못 발음하면 쪽팔린 거 아니야. 펜데로사 트윈스 플러스 아이고. 네, 제가 들려드릴 곡은 더 펀데로사 트윈스 플러스 원의 바운드입니다. 오! 굿잡! 잘했네. 네, 바운드. 이 두 곡 듣고 듣겠습니다. 진짜 그 철수 아저씨 할 때랑 음악이 확 다르거든요. 저희가 느끼기에도. 네, 그래서 그 아까 누가 뭐 음악에서 쿠쿤 향이 난다고 했는데 이렇게 오셔서 색깔이 확 드러나니까 저희도 되게 좋네요. 저런 얘기를 해주시는구나. 코쿤 향? 와 진짜 너무 좋네요. 네, 최고네요. 클로징 멘트 해주시고 끝곡 In the Attic. 아, 네, 네 좋습니다. 이 마무리 멘트는 저희 시그니처여서. 맞아요 이거 꼭 해야 돼요. 네 이거로 마무리 해주시면 저도 이거 되게 나왔을 때 우와 신기하다 이럴 거예요. 그래서 이걸 꼭 하고 싶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마무리만 잘하면 돼. AJR의 I Want 들으면서 배철수의 음악 캠프 마칩니다. 프로듀서 전여민,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 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34년 동안 안 변한 클로징. 맞아 맞아. 네, 잘 마무리 해주시면 네. 됩니다. 네, 아 내일도 이 선곡 되게 좋다 하는 노래들로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코드 콘스트의 In the Attic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뭐야? 뭐야? 뭐하노? 인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왜 인사하네? 저 7초간 정적이면 펑크야. 뭐야? 왜 이러는 거야? 아, 그럼 이제 저는 내일 또 이 자리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전효민, 작가 박동수,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 자키 코드 쿤스트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디스크 자키 코드 쿤스트였습니다. 34년간의 클로징을 바꿀 뻔했어 내가. 진짜? 아, 왜 안 했던 거야? 나는 마지막 곡을 듣고 돌아와서 와서 하는 줄 알았지. 아~ 클로징 멘트인데 그러니까 이게 클로징을 좀 성대하게 말하려고 하는 건 줄 알았던 거지. 아~ 왜냐면 저게 쭉 가다가 57분이 되면은 그냥 끊어져요. 그리고 57분 교통정보로 넘어가. 그러니까 그 아예 몰랐던 거지. 아~ 그러니까 저것만 집중하고 있었던 거지. 그럴 수 있죠. 아~ 그럴 수 있죠. 제가 오늘은 한 40점밖에 못 받았는데 내일은 한 80점 정도는 받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는 배철수 선생님처럼 늙고 싶습니다. 나 다리를 꼬고 있는데. 아유. 내가 저걸 다리를 꼬고 말했더라고. 그래서 오늘도 한번 분발해 보겠습니다. 3월 12일 화요일 코드쿤스트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콜드플레이의 Fix You입니다. 킹미 그건 피야 형. 깁스.